소니 알파 7S는 사용자 설정을 통해 총 9개의 버튼에 최대 54개에 달하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기종입니다. 펑션 버튼에서 사용을 할수 있는 기능 메뉴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버튼에 총 12개에 달하는 버튼들을 각각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많은 기능들로 자유롭게 사용자가 변경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러한 순서나 이런 부분들은 펑션 버튼을 눌렀을 때 활성화되는 펑션 메뉴의 위치, 순서 등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확인과 변경 등에서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 정의 키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정을 할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단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 조작 휠, 사용자 지정 버튼 1, 2, 3, 중앙, 왼쪽 버튼, 오른쪽, 아래, AL, AF, MF, 초점 고정 버튼, 총 12개, 9개 버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역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작 휠의 경우는 많은 기능을 이용할 수 없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버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역시 반영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변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아주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알파 7S가 고성능 카메라의 기준에서는 단 독립 버튼의 수 자체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작성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로서 총 5개의 다이얼과 9개의 사용자 설정이 가능한 9개의 버튼들을 사용자 취향에 맞게 설정을 했을 때에는 충분히 조작성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